네. 4차 산업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랄까요? 애플 스티브 비즈니스 에. 잡스. 네. 한번 제가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관련된 인물 우리 전체 이 과정을 시작할 때는 패치 아담스 의사를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과 리더십 이제 본 교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사셔서 과정을 따라오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수업에 같이 이제 들어오면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사셔도 되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시대 변화 과정과 4차 산업혁명 이해. 리더십의 필요성.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그게 필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시대의 이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뭐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개념을 잡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개념이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얘기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 변하는 시대 이해 첫 번째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정신 노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나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실험실에서 정신 노동을 많이 하죠. 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정신 노동의 47%가 사라지게 된다. 이야, 그럼 뭐야? 단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사라질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인가요? 사람이 졌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는 신기술이 아니고 혁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단지 기존에 있는 이론과 기술들을 활용한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항상 모든 것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렇죠. 자, 젊은이들은 미래는 조각을 찾아 개인의 적성에 맞는 퍼즐을 완성하라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왔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의 변화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1차 산업혁명 18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 2, 3, 4차를 간다 말이죠.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 네, 우리가요 이제 증기기관도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제임스 와트 혼자만 발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 뭐 무슨 차 또는 뭐 BMW 벤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스파워, 말이 끄는 힘, 이런 동물이 끄는 힘을 대체할 에너지, 그래서
석탄을 떼서 증기를 일으켜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기차를 바퀴를 굴려가는 또는 이제 공장의 이제 파워를 공장을 돌려서 옛날에는 뭐 수동으로죠. 말이 뭐 소가 이제 뭐 연자방아로 돌리는 거를 증기 파워를 통해서 돌리는 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제임스 와트는 이제 계속 실패하다가 귀족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들고 재도전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 회사가 했는데 거기 뭐 노키아처럼 옛날 거 하다가 망한 데도 있고 새로운 걸 증기기관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증기기관이 잘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벌써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호가 돼서요. 그는 말년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굉장히 첨단을 가는 200년 전에 영국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이 거대한 섬유공업이 이제 산업화됐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에디슨이 이제 전기 에너지, 전기를 발명했다 이거지.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뭐 1000번이나 실패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 광고에 나온 멘트를 제가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냐 그랬더니 아 나는 지금 전구를 발명하는 1000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한 것이다. 결국 그는 전구를 발명했고 이제 그 증기관을 대서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되고 컨베벨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그 무성 영화에 나 보면 그런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생산력이 극대화되는 걸볼수 있어요. 대량 생산 체제. 이게 이제 1차 기계 혁명이다. 3차는 뭐예요? 인터넷, 컴퓨터.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 부상됐다. 제가 이제 회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한 30년 전 타이푼은 여성을 낳은 여직원들이 쳐는 거였어요. 타이푼은 우리는 주로 손으로 이렇게 서류를 손으로 쓰고 그랬고 높은 사람한테 올라가는 것만 이제 여직원이 타이프 치고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워드 프로세서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누구나 다 공문을 각자가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여성 나와서 이제 계산하고 사무하고 이런 직능이 누구나 다 하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길이 바뀐 거죠. 그 3차는 인터넷 스마트 혁명인데 4차는 뭐냐? 최근 몇년 사이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해서 새롭게 그런 2차 기계 혁명이다. 산업혁명을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그다음에 더 크게 또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유연하다, 유연화, 개별화, 전문화, 그 다음에 인간화 이런 얘기들. 속도는 빠른 속도, 기하급수죠. 범위는 포괄적. 새로운 시스템으로 생활 소통 방식. 생산 수당을 누가 가지냐? 지식 근로자.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1인 방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과거에는 방송을 한다고 하면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자본과 여러 가지 그런 인력과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개인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거에 따른 광고 수입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다.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있죠. 자, 직업의 변천. 우리 10년 단위로 보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직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굴뚝 청소부. 50년대, 60년대는 뭐야? 기능공, 공장 노동자, 그렇죠? 경공업이 되니까, 예. 청계천에서 그때 이제 우리 만드는 데 밤새도록 잠안 자고 잠안온약 먹고 이제 켜고 그랬던 데가 바로 있었죠. 전태일 열사 이런 게그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오니까 이제 아파트 건설 뭐 이런 붐이 일면서 은행원 수출 중화공업 시대. 자, 80년대 오니까 화이트 칼라 사무직 유통 서비스 첨단 산업 증권 보험 이런 것도 생기고 90년대 오니까 전문 직종, 문화산업, IT,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쪽이 발전이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생겼고, 2000년대 오니까 뭐야, 복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요양원, 복지,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실버산업, 환경산업, 이런 것들이 생겼고, 2000년대로 가니까 이제 네, 4차 산업혁명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간 행동은 사회 환경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인간 행동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직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과 개인, 조직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를 통하여 단합과 발전을 또는 갈등과 태보한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찾는다. 자, 리더십은요, 리더십은 우리가 앞에서도 잘 이제 공부해서 잘 알죠? 자, 그런데 이제 팔로우십은 뭐냐? 팔로우십 다음 시간에 팔로우십 얘기 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리더십을 얘기한 사람 많은데 팔로우십을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기업에서 많이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또 뒤에서 할 겁니다. 자, 농경시대 앞에 나온 건 반복이죠. 농경시대에는 종족과 토지보호와 경계를 위한 강력한 통제를 요구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특성이론과도 비슷하죠. 왜냐면 농경시대는요, 인간들을 통제해서 뭐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니까 어떤 뭐 신체적으로 탁월하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탁월하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를 리드해 나갔다. 쓰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리더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19세기 초반에 다양한 기업 조직이 나타나면서
공동의 목표로 해서 리더와 팔로워 상호작용과 행동 사회 변화를 위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때는 이제 리더의 행동이 조직의 성과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제시한 리더 행동 유형이 중요하셨다. 우리나라도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이잖아요, 삼성.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다, 관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스타일도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이제 그 조직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인재 제일 뭐 일등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대표적인 현대, 지금 뭐 현대 자동차, 뭐 현대 중공업 여러 갈라졌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그는 행동주의 해봤어?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관리의 삼성과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이제 현대. 이게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화 시대에 크게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가 정주영 회장님 혼자 맨날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뭐 전문가들, 경영자들, 많은 석박사들, 뭐 많은 하여튼 그런 해외에서 경험 쌓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좌하면서 기업을 경영해 나갔죠. 대통령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고대 경영학과 나와서 회장까지 했고 월급쟁이로 그런 거죠. 90년대는 경영 환경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리더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 달성에 노력하도록 의식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리더가 조직 구성원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도록.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 이제 한국의 삼성처럼 뭐 항공기 엔진, 지 플라스틱, 또 금융, 방송, 중공업, 전 서비스, 뭐, 모든, 뭐, 이런 걸다 하는 그런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원래는 화학공학 박사인데, 그가 최고 경영자 회장에 대해서는 80%는 사람 관리, 조직 관리, 이렇게 한 거죠. 계속 혁신을 부딪히고, 그래서 그 경영자가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으로 기업을 혁신시켜 나가는 거죠. 자, 제식정보화 시대는 어떤 것일까? 인권과 인격을 중요시하는 품성이 이때 중요한 덕목이 됐다. 진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윤리경영, 윤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시스템 복잡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지성, 이게 섬김도 나오죠. 섬김. 지금의 리더십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 리더십을 정리해 보니까 농경 시대는 통제자가 지시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었다면 산업화 시대는 관리자형, 관리의 삼성 얘기했죠? 여기는 뭐 현대같이 삼성같이 노무형, 탑다운 매니저십인데 생산관리 판매 효율적 법과 규정 이렇게인데 지식정보 시대는 이게 팀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팀 제도 옛날에 부장, 차장, 과장이었는데 이제 팀장. 특공대처럼요, 팀장하고 팀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층층시하로 있는 게 아니라 팀장이 뭐 어느 팀원들 다 그냥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뇌형 전략형, 바텀업 릴레이션십. 그래서 어떤 팀원도 팀장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고 말이죠. 다수 의견과 인권을 중시하고 조직 이익을 추구합시다. 4차 산업시대는 뭘까? 코치, 멘토, 융합. 그래서 사람, 사회, 기술의 초연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철수 씨 같은 분이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권위적이지 않고 자기 전문 지식도 있으면서 사람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익숙하니까 탈권위적인 사물과 초연결, 사람과 사물 소통, 트렌드 워칭, 초생명윤학과 트렌드 워칭, 전략적으로 합성합시다. 융합형. 그렇죠. 안철수 씨 같은 분은 의사였는데 뭐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를 했었고 다시 또 미국 와튼 스쿨에서 경영대학원에서 또 MBA도 공부하고 또 정치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또 의사의 전문성을 또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다 그다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과학기술과 생산혁명, 경제사회 분배, 인간의 소비혁명, 이런 세부자의 혁명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T가 기반해서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르며 지치 않는 전문가하고 노동자들, 스마트 워킹 로봇이라고 그래요. 구축될 것이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겁나죠. 이게 4차 산업시대가 오면 기술에 의한 실업이 벌어지게 생기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은행 가보면요, 창구에 있는 텔러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 여성 나오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돈 가져가면 거기 입금시키고 뭐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창구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ATM 기계로 다돈 찾고 입금하고 다 하고 이제 창구는 뭐 이제 카드 만든다거나 무슨 뭐 대출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특별한 일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사무직 여성 사무직이 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계로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역량과 기술을 가져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 역량, 창의, 가치 지향, 협업 능력. 그래서 인간 역량, 조직 경계,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이슈에도 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감성지능, 협상, 설득, 서비스 정신, 공정관리 기술, 경청, 비판적 사고, 시스템 기술, 의사결정 기술, 시스템 분석 기술, 인지 능력, 창의력, 논리력, 개방적 혁신, 조직 경제가 허물어진 일회용 조직으로 전복된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리더십, 트렌드 워칭, 통해서 미래를 타진하는 또 다른 창의적 리더가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루어진다. 하이퍼월드가 될 것이다. 융합의 중심에서 인간, 연결점을 인간의 능력이 다시 주목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구성원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과
방향과 비전과 꿈을 제시해야 되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공부할 때에 그런 기본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100년 동안 쭉 이렇게 기업의 변화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성하는 걸 경청하고 행동은 일관성을 보여야 된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얘기했죠.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리더는 협업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또 공부하려면 못할 건 없어요.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치겠습니다.